talk about our first EP, Savage. 둥둥둥둥둥둥. 와우. 예. 많은데. Artwork. 빌보드니까 빌보드. 좋습니다. 어, 이거. 지금까지 발매한 싱글 모두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올랐죠? 차트인 소식을 가장 처음 접했을 때 기억하나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근데 너무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항상 노래를 들을 때 막 유튜브에 빌보드 탑 50 막 이런 거 쳐서 그냥 약간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노래가 거기에 뭐 차트 뭐 탑 뭐 200이든지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저희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커버를 할게요. 커버를? 예. 옷 딸게요. 진짜 그거 봐. 다른 듯. 넥스트레벨 안무와 노래 커버가 정말 많은데 인상에 남은 게 있나요? 제가 기억 제일 남은 거는 바다 선배님이에요. 네, 항상 바다 선배님 목소리 닮았다고 댓글 많이 들었는데 그 코멘트 너무 영광이고 바다 선생님, 아, 선배님도 바다 선배님! 저희 노래를 커버해 주시는 거 너무 영광이에요. 바다 선배님이랑 만났어요. 보컬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본인이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비법 노트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작할 때 인트로에 윈터가 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하고 시작하는 그 부분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시작을 열기 때문에 지젤 언니의 버스 2에 랩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살짝 보여주세요. Everybody look at me. Everybody look at me. 닝닝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파 멤버들의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최애 별명은?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닝닝이를 별명이 이 있다고. 근데 이 뭐야? 별명의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알려주세요. 이거를 보신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 이이기예요? 소리를 많이 내서 그런가? 소리를 많이 내서 그런가? 닝닝을 뒤집은 거지. 우와! 그치. 네, 닝닝이가 이긴 거지. 우와! 우와, 대박. 저는 그냥 겨울이? 이제 한국 버전으로 겨울이. 심플하고 되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듣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리나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리나라고 하면 좀 더 정있게 들린달까. 그래서 리나가 좋습니다. 저는 지구젤리. 네, 실제로도 좋아해서. 지구젤리 좋아해서. 맛있지. 세비지를 제외하고 최애곡을 꼽는다면 자각몽이라는 곡을 좋아하고요. 예삐도 좋아해요. 근데 둘 다 되게 다른 느낌인데 자각몽은 조금 더 제 취향의 약간 R&B 느낌의 곡이고 예삐는 대중성 있고 코러스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 둘이 제 최애곡입니다. iNRG라는 곡이랑 I'll Make You Cry 라는 노래인데 iNRG는 뭔가 가사에도 이제 저희 에너지가 아니라 iNRG거든요. I에스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너지인데 이제 에스파 세계관과 또 저희의 색깔을 가장 잘 녹인 그런 수록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고 또 I'll Make You Cry는 부르면서 되게 속 시원한 느낌? 그냥 되게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라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자각몽이랑 I'll Make You Cry가 최애곡인데요. I'll Make You Cry는 일단 켄지 작가님이 주신 곡인데 녹음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저는 제 톤이랑 잘 맞는 곡이었어서 녹음할 때 되게 신났었고요. 그리고 루시드 드림은 잘 때 듣기 좋은 노래예요. 약간 차분하고 새벽 감성의 노래예요. 깼다가 다시 자야 돼. 맞아. 한 명 골라주세요. 뽑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리스트. 플리 공개 요즘 가장 많이 즐겨 듣는 음악은 Kendrick Lamar의
Alright 이라는 노래 그게 진짜 꽂혔어요. 왜냐면 저는 Be alright 아, 이 노래 다시 꽂혔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영화 봤는데 그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베이스가 크고 약간 재즈한 음악도 좋아하고 R&B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오드리 누나라는 가수의 탑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엄청 자주 듣고 있어요. 그게 중간에 비트가 한번 벌스 정도에 툭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킬링. 알레시아 카라라는 가수 Here이라는 노래를 제가 연습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되게 노래를 한정적으로 듣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 오래 듣는 편인데 그래서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듣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다양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스키니 브라운이랑 토이 프로듀서님들인데 그분들을 모르고 그냥 노래들을 다 듣다 보니 그냥 그분들 노래였었어요. 프로듀싱 한 노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리의 거의 한 75%는 다 그분들이 프로듀싱 한 곡들이었어서 더 찾아보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Artwork. 이거 땡 읽어주세요. 앨범 케이스에도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한번 야무지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자, 집중하실게요. 저희 앨범 케이스를 AR 앱으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포스가 열립니다. 놀랍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광야가 펼쳐져요. 광야에서 내가 들어온 포스를 이렇게 하면 또 현실 세계가 보이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와우. 너무 신기해요. 어. 그럼 저희가 그걸로 하자. 퀵 미션. 이야. 원빙고. 예스. 10초 안에 세비지 소개하기. 리더님. In English. No. 아, in English? Yeah, in English. In English? Oh. Okay. 10초 안에. 10초? Yeah. Okay, count. Okay. 네. Ready? Go. New title and EP is called Savage. It has a lot of different styles, trap, pop, and dance. And to show all of our unique, you know, abilities and as artists, we added a lot of different styles. And we hope you enjoy.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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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Wow. Please enjoy our new album. Yep. MV. 네. 이번 뮤직비디오나 무대 퍼포먼스의 관전 포인트는? 오호. 이번 뮤직비디오에 저희 에스파와 아이 에스파가 함께 춤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죠. 예전엔 번갈아서 했었지. 뮤직비디오 때는 한 번도 이제 아이가 잠깐 까꿍 나온다든지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저희와 합동곡 춤을 춥니다, 여러분. 같은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차례인가요? 아, 많이 없어졌다. Yes. Yes, yes. Sizzles. 첫 EP를 발매하는 소감은 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컨셉에서 다른 느낌, 뭐 Forever도 다르지만 이제 그거랑도 또 다른 걸로 보여줄 수 있고 저희의 다양한 뭐 목소리나 그런 거를 드디어 우리 마이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갖고 너무 좋고 너무 반응도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많이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첫 인상은 어떻나요? 저는 이 친구 목소리 진짜 좋다 이 생각했어요. 맞아. 아 완전 나잖아. 맞아. 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비주얼적으로 싱크로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요. 뭔가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닮게 나온 건가? 그냥 되게 저랑 닮은 아바타가 생긴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 친구가 분명 나를 기반으로 했을 텐데 상당히 다른 레벨의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디즈니의 공주 같은 느낌의 캐릭터여가지고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줄 몰랐어요. 은발에다가 단발이고 이제 옷 스타일도 되게 뭔가 멋지게 입고 그냥 이게 저예요?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표정 같은 거 보면 조금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는데 아직 약간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저 친구 느낌이 더 커요. 아, 컨스틱. 와, 왜 이렇게 길어요? 넥스트 레벨 포인트 안무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이번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빌보드 구독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안무 레슨. 자, 손을 펴세요. 이렇게 누굴 부르듯이. 손가락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feel. 자기 느낌대로. Give me now. Give me 이렇게 now. 가사에 맞춰서 now. 쯔쯔. 받쳐주고. 고개는 when o when o. 손가락은 반대로. o when o 하면서 약간 흥 하는 표정으로 쯔쯔쯔쯔 해주시면 돼요. 따라해 보실게요. 5, 6, 7, 8. Give me now. Give me now. 쯔쯔쯔쯔. 입니다. 쉽죠? 컨셉. 이제 뭘 해도 뭘 해도 투빈 거구나. 이번 앨범 콘셉트와 가장 어울리는 멤버를 지목해 주세요. 저희 다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면 옆 사람이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칭찬 배틀. 오케이. 윈터는 제일 잘 어울리는 부분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이번 곡에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머리카락 완전 단발하고 뭐 앞머리도 있고 그래서 이번 세비지랑 되게 찰떡같이 머리카락을 바꾼 것 같아서 네, 윈터의 new hairstyle. Yes, yes. 색다른 시도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예뻐요. 잘 어울려. 그럼 저는 카리나 언니의 네. 저희가 총 4착을 입었죠, 뮤직비디오 때. 그 4착 다 찰떡이었어요. 그러면 머리 찰떡, 옷 찰떡. 오케이. 네. 닝닝이가 두고 봐, 난 좀 세비지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목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윈터와 닝닝이의 그 약간 애드립 파티 구간이 있어요. 아, 맞아요. 고음 배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아주 팡팡팡 진짜 퍼레이드 구간이 있는데 그 파트를 정말 잘 살려서 보컬 찰떡. 아, 그럼 저는 진짜로 말할게요. 언니는 이번 곡에서 랩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언니의 그 스타일 잘 소화했고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끝나버렸다. 아쉬우니까 추가로 한 4개 정도만 나쁘지 않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 had a lot of fun and make sure to check out our new album Savage available now. Bye. 수고하셨습니다. 꿈의 목표는? 저희 넥스트 레벨이 아직도 1위 후보에 있더라고요. 세비지와 넥스트 레벨이 같이 1위 후보에 있는 에스파 대 에스파. 뭐 할지. 아, 꿈이지.